에? 그래, 네가 우리 증오하는 심정은 다 이해. 끔찍한 짓이었지. 하지만 지금 어떤 위기가 닥쳤는지 너도 알잖아. 이건 널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날 위해 사는 것도 아니야. 수백만의 선량한 사람들을 생각해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문제는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악당을 막느냐 마느냐 하는 거야. 다시 묻겠다. 페르세우스는 어딨나? 그린라이트 핵의 통제권을 얻으면 솔로베 지키에서 신호를 보내 모든 핵을 터뜨릴 것이야. 솔로베 지키, 솔로베 지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네가 누군지 보여줄 거야. 페르세우스를 보냈나? 솔로베 지키에서 솔로베 지키. 제임즈, 워싱턴에 연락해. 다들 장비 챙겨서 이동한다. 빨리. 옳은 선택을 한 거야, 벨. 가자. 여전히 우리 팀이다. 나야. 출발한다. 5년 전 나토 첩보팀에서 발신원을 할 수 없는 강력한 전파를 탐지했다. 이 전파는 전 세계에 걸쳐 통신장애를 일으켰지. 그땐 온갖 음모론도 기승을 부렸죠. 나토의 추적 결과 발신원은 소련, 우크라이나로 밝혀졌다. 듀갈 레이더가 있는 곳이죠. 초지평선 레이더 시스템이 구닥다리 미사일 방어 체계보다는 훨씬 발전했습니다. 신호도 아주 빵빵하죠. 필요하면 초장거리에도 전파를 쏠 수 있을 겁니다. 전 유럽의 그린라이트 핵폭파 코드 같은 거 이거 위치가 정확해. 키예프 북쪽 60마일, 프리피아트와 체르노빌 사이에 있습니다. 주변 수 킬로미터에는 울창한 숲만이고. 페르세우스가 숨기에 최적이지. 약간 떨어진 곳에 침투할 겁니다. 정찰, 중화기 지원도 없습니다. 소수 장애로 갑니다. 문제 없어. 말만 하라고. 벨이 마지막 순간에 생각해냈다. 난 항상 믿고 있었어. 애들러, 여전히 어떤 활동도 없어요. 여기도 쥐새끼 하나 없어. 좋아. 모두 일단 입구에 모여. 혹시 뭔가 착각하는 거 아니야, 벨? 여긴 아무것도 없어. 장소가 틀렸다고. 우리도 아무것도 못 봤단 말이야. 씨발, 벨이 우릴 속인 거야! 진짜야, 벨? 아무것도 없는 러시아 한복판에 우리를 유인하고 페르세우스가 핵을 터뜨리게 한다고? 난 널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집어쳐. 너라면 틀림없이 해낼 줄 알았는데. 그 핵은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었어. 그 차이를 모르겠어? 페르세우스에게 보낼까 했지만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게 나을 수도 있겠어. 그래, 언제 그 말 하나 했지?
통지 다 됐어. 자네 친구가 여기로 지나갔어. 멀리 못 갔어. 숨지 말고 튀어나와. 이제 그럴 시간도 자리도 없을 테니까. 입장이 바뀌었군. 그래, 반예준이 고맙군. 벌 좀 붙여주겠네.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야 했을 놈을 죽인 것뿐이야. 내 얼굴은 기억하고 있겠지. 솔로베츠키, 기풍명령 대기하고 있어. 작도하시나? 자네는 지금 이 순간을 함께 한 만에. 작도하시나, 도와주시 가만히. 솔로베츠키로 가서 내 눈으로 모든 걸 직접 확인하고 싶지만 그건 이미 끝난 일이야. 새로운 시대는 우리가 함께 연다. 잘해줬어. 근데 말이야, 놈들은 아직도 내가 페르세우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멍청한 것들이 페르세우스가 사람 이름인 줄 아는 거지. 미국 놈들이란. 아, 새로운 집으로 가야겠군. 중앙위원회도 놀랐을 거야. CIA보다 더. 우린 최선의 선택을 한다는데 말이지. 우리 중국을 위해. 아니, 인류를 위해. 그들은 멀리 내다보질 못해. 옛날 우리처럼. 가지.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아. 라이트 핵이 얼마나 터진 건가? 다 터졌습니다, 카카. 미국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이 있나? 그린라이트 작전에 대한 자료가 한 시간 전에 익명으로 공개됐습니다. 페르세우스 치실 겁니다. 각국에서 연락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 새끼가... 부시 부통령과 함께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건 싹 다 찾아서 완전히 없애버리게. 할 수 있겠나? 이미 착수했습니다. 유럽이 불타는 것을, 미국이란 제국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것이오. 세상은 이제 하나의 강대국 아래 움직이겠지. 소비에트 연방.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들이 그 새로운 세상의 질서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들도 모두 다 갈아치워야겠지. 카심 자바디를 자네 예친구 CIA 손에 넘겨줬더군. 카심은 너무 몰라. 자네가 직접 나서서 조용히 처리하게. 카심은 그렇고 CIA가 안톤 볼커프도 잡았어. 볼커프를 찾아서 데려오게. 그리고 혹시 그가 전향했다면 처리해야겠지.
엘리자르 아줄레이가 쿠바에서 죽었다고 했지. 그거 참 다행이군. 우리 중동지역 활동에 놈이 더는 개입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같이 처단할 수 있어서 기뻤네. 우리가 승리하긴 했지만 CIA 때문에 미국 내 아군 첩보망이 크게 약화됐다. 로버트 알데리가 사망했고 우리 첩보망은 붕괴됐다. 모든 걸 재건하려면 오랜 세월이 걸릴 거야. 어딘 루드닉이 죽은 건 유럽을 정리하는 데 있어 큰 악재다. 소련의 미래에 그의 역할이 컸는데 말이야. 루드닉 없이도 이 모든 걸 잘 처리할 수밖에 없지. 또한 CIA가 루드닉의 핵심 자원 셋을 모두 제압했다. 루드닉의 공백을 메울 사람이 없어. 새로운 요원을 키우고 침투시키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 하지만 걱정 마. 이건 일시적인 손해일 뿐이니까. 동지, 모든 건 이제 시작이다.